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GV80을 출고를 했죠. 제가 예전에 G80을 되게 좋게 정말 장고장 한 번 없이 탔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왜 외제차가 아닌 제네시스를 샀는가, 요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카풀을 해놓고 또 차를 바꿔? 재벌은 금수저야? 아, 재벌은 우리를 기만을 했는가? 네, 요런 것도 오늘 좀 해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GV80이 또 어디가 좋아서 샀는지, 과연 내가 왜 외제차를 제외하고 국산차인 제네시스만을 연달아 사는가? 요런 것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, 일단 제가 이제 여러 차들을 많이 시승을 해봤잖아요. 뭐 국산차든 외제차든 뭐 전기차도 해봤고, 수많은 차들을 이제 시승을 해보니까 딱 느끼는 점이 있더라고요. 솔직히 다 요즘엔 거기서 거기다.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의 최상위급은 제외를 하고,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솔직히 모든 차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승차감도 비슷하고, 요즘 차들 성능 다 좋아서 빠르기도 빠르고, 그 요즘 공도에 뭐 30에서 50km 그 제한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솔직히 밟을 데도 없어요.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한 게 옵션, 승차감, 정숙성,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,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. 그런 거를 좀 따지다 보니까 솔직히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X5였거든요. BMW. 아, BMW X5가 할인받아서 뭐하고 하면은 30D로 한 9000 후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우디 Q8도 좀 생각을 했어요. 이것도 할인받고 나면 거의 9000 후반대? 벤츠는 좀 뺍시다. 아, 이거는 할인해도 1억 그냥 넘어가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이 GV80, X5, Q8 이렇게 3개 정도가 남게 되었어요. 그런데 제가 GV80을 막 옵션을 넣어다 보니까 적당히 탈만하게 넣으니까 7000대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2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탈 건 아니니까. 내가 탈 거였으면 거의 8000 후반대 다 풀옵션 갔죠? 21인치 휠 딱 하고 그냥 완전 외장 난리나게 없는 옵션 없이 다 넣겠지만은 역시나 우리 가족차로 쓸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옵션을 넣다 보니까 7000대 나오니까 2000만원 차이면 굳이? 요즘에 솔직히 길거리 봐봐, 얼마나 외제차 많아요. 이제는 독삼사 깔려있고 이제는 국산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강남 같은 데 나가면은 오히려 요즘에 길거리에 GV80이 더 이쁘더라고요. G80이나 이거 뭐 다른 분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좀 요즘에 눈에 더 튀는 것 같아요, 어설픈 독삼사보다.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, 사실 이거 제 생각인데, 포르쉐, 벤츠, BM, 아우디, 제네시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다른 분들 또 악플 달리겠죠. 무슨 어디 제네시스를 비교를 하냐, 우리 지금 BM, 아우디한테 어떻게 지금 네가 덤빌 수가 있냐, 역사가 우리가 몇 년인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,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. 그때 G80 탈 당시에 G80에 우리 직원들 다 태우고 이제 회식 장소로 갔는데 우리 그 21살 직원이 이러더라고요. 대표님, 이거 혹시 이거 회장님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? 우와, 이거 진짜 고급차 아니에요? 우와 이러더라고요. 나는 그때 당시에 차 바꾸고 싶다, 차 바꾸고 싶다 계속 이럴 때였거든.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인식이 이렇게 변했구나. 이게 회사 간부들이나 아니면 사장님, 그 어린 친구의 눈에 보이기에는 회장님이 타는 차였나봐요. 이렇게 좀 인지도가 바뀌고 있어요. 이거 제네시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. 진짜 이 얘기 듣고 딱 제네시스 하면은 잘 샀다 이럴 수도 있어요. 왜냐, 내가 샀기 때문에. 일단 첫 번째, 외제차에 비해서 수리가 되게 편해요. 엔진오일 갈러 왔어요, 바로 해주더라고요. 안에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나면 딱 끝나 있어요. 다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예약하고 몇 개월을 기다리고 부품이 독일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고요, 그때 동안 차를 맡기시는데 대차를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, 요런 거 언쟁을 엄청 펼쳐야 되고 또 망가지면 예약 또 잡아야 되고 요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, 국산차는 일단 그런 편리성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차가 각 브랜드의 최상위급 애들 좀 빼고 나면은 솔직히 요즘 다 또이또이에요. 그냥 내릴 때 보면 저 사람 그냥 제네시스 타나보다, 저 사람 BM 타나보다, 아우디 타나보다, 그냥 뭐 벤츠도 솔직히 그냥 이클 타나보다, 뭐 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.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이슈가 많잖아요. 장고장 같은 거, 품질 논란 같은 거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G80을 타면서 한 번도 장고장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더 또 다시 제네시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H마크가 아니고 그 날개 모양을 달아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또 괜찮은 거죠. 뭔가 제네시스는 내가 무리해서 산차 느낌이 아니고 이 새끼 다 털어서 샀나? 젊은 애가 저 외제차를 타네? 저 카푸 아니야? 요런 게 아니고 제네시스는 뭔가 내가 여유있게 산 느낌?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거나 뭔가 일적인 느낌으로 산 느낌이 딱 있어요. 그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요, 그거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성비, 요 차랑 이제 비교하는 동급 차들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뭐 GV80 샀지만 X5, GLE, QA, 뭐 G80이랑 동급인 것들, 뭐 E클래스, O시리즈, A6 솔직히 1-2천원 더 줘야 돼. 그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O시리즈를 팔았어요. 만 키로밖에 안 된 거.
진짜 가슴 아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장기 렌트로 이제 요 GV80을 구매를 했잖아요. 아니 그 좋은 5 시리즈를 팔고 왜 다시 GV80으로 갔는가? 제 번은 돈이 남아 도는가?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세요. 돈이 좀 필요했어요. 큰 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제 5 시리즈를 팔면 좀 목돈이 탁 나오잖아요. 5 시리즈도 할부를 다 끝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부를 2년 정도 냈기 때문에 돈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돈이 필요했고 장기 렌트로 산 이유 같은 경우는 보증금 0%.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자본금이 0원이에요. 아시잖아요. 장기 렌트 하면 장점이 뭐죠? 뭐 장기렌트 홍보대사야? 장점이라 하면은 사실은 시동록스에 안 들죠? 왜냐 빌려 타는 거니까. 보험료 안 들죠? 빌려 타는 거니까. 재산으로 안 잡혀요. 빌려 타는 거니까 내 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. 48개월 나니까 월 한 1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기름값만 나가면 되겠죠. 근데 2.5로 샀잖아요. 그러니까 연비도 한 8에서 10 사이는 나오더라고요. 고급유도 안 넣어도 되고. 그러니까 요런 장점들이 있었어요. 나중에 차량을 인수하려면은 한 3천 몇백만원 내야 되더라고요. 그럼 그때 생각합시다. 우리 카푸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. 그거는 나중에, 지금 당장 내일만 바라보자. 오늘만 사냐? 난 내일까지도 산다. 하여튼 초기 자본금 없이 이제 차를 구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돈이 생기게 됐고,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대신 그건 있어야 돼요. 하허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. 왜냐? 내가 타는 거 아니니까. 네,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렌트로 하게 됐고, 진짜로 그 월 유지비가 기름값밖에 없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뭐 알아서 다 되고 그런 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. 아 진짜로 렌트가 나는 옛날에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왜 제네시스 중에서 여러 차들이 있는데 왜 GV80을 샀느냐?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.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딱인 것 같아요. 전 7인승 옵션을 넣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명 태울 수도 있고 두 명까지도 태울 수도 있어요. 사실 뭐 카니발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차가 너무 커요. 제가 이번에 스타리아 여러 번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데 크더라고. 커. 나는 항상 작은 걸 좋아하나 봐. 아 이걸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상상했을 때 좀 엄청 부담되더라고요. 근데 GV80은 그냥 타자마자 그냥 모든 기능이 내 옛날 G80을 타서 그런지 너무 편한 거야. 이게 특히 화이트로 하다 보니까 뒤져 그냥. GV80이다.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즘 차들 다 잘 나오다 보니까 제가 2.5 사기통으로 샀잖아요. 그래도 잘 나가더라고요. 요 막 밟지도 못하고 어차피.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그 경쟁 차들 있죠. 거기선 1등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당연히 뭐 단점도 있죠.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방지턱 넘을 때랑 그다음에 요철이 있는데 그대로 좀 느껴져요. 아 그리고 차 도어 문 열 때나 운전해서 출발할 때 엑셀 밟을 때 핸들 이런 것들이 묵직한 느낌이 아니고 좀 되게 가벼워요. 고속 주행 시 불안한 감은 없는데 독삼사 같은 경우는 되게 묵직한 맛이 있어요. 이게 차가 쫙 깔리면서. 근데 GV80은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. 장고장 이슈가 많아서요. 일단 악플 한번 먹고 들어갑니다. 타다가 또 고장 생기면은 유튜브 각이야? 맞습니다. 이번 한번 제가 노려볼게요. 아니 그러면은 우리를 기만한 거 아니냐. 여태가 네 카푸어라고 해놓고 어떻게 뭐 S도 타고 다니고 GV80도 뽑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제가 매달 유지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는 벌게 됐어요. 좋은 차들을 일시불 낼 돈은 없어요. 사실은 진짜 없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노력해서 벌게 된 거예요. 금수저? 절대 아니에요. 진짜 흙수저 출신인 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. 부모님한테 단돈 100원도 받지 않은. 그 와중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무리해서 계속 차를 바꿨던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막 힘들어서 판 적도 있고. 하지만 이거 유지비를 낼 정도로 이제 벌기는 해요.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이제 뭐 사업도 하고 이거 유튜브도 하니까 악착같이 돈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차를 유지를 해왔던 건데, 제가 옛날에는 차는 있으면서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은 적도 있어요. 5개월치 못 내가지고 아버지가 막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은 적도 있어요. 짐들을 정말 처참했거든요. 아니 부자였어 봐 왜 그런 고민을 왜 해. 아니 지금도 뭐 당연히 부자는 아니고요. 진짜 부자가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. 이 지금 제가 산 차들을 전부 다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그날까지. 하지만 지금 그런 돈은 없고 차는 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르는 거예요. 뭐 60개월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더욱 좋아했겠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 달 어떻게든 내고 다음 달 또 어떻게든 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. 또 4단계가 와버렸더라고요. 우리는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우리 카푸어들인데. 그리고 진짜 이제 곧 10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좀 구독 좀 눌러주셔가지고 빨리 좀 10만을 이뤄가지고 더욱더 빡센 차로 이동을 제가 할 수 있도록. 왕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 저 진짜 기만자 아닙니다. 진짜 그냥 매달 매달 이거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벌자 요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